실제로 3일간 타보실 수 있고 단순 변신도 환불이 가능한. 아니 그러면 렌터카처럼 제가 막 타다가 3일 후에 아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고 탁 주면 어떻게 돼요? 환불 가능하세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최근 중고차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죠. 이 대기업이 갑자기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IT 기업들이 대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땐 이러지 않았어요. 중고차 팔아야 되면 장한평 가면은 입구에서 사람들이 쫙 서 있어.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아 진짜 세상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희한한 앱이 하나 나왔습니다. 신차 수준으로 중고차를 딱 살 수 있도록 하는 스루라는 앱인데 이거 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앱 전에도 원래 중고차라는 건 다 앱으로 구입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중고차 어플리케이션들 보면 중고차 업자들이 스스로 광고비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올리는 거였어요. 중고차 업자가 올리니까 이 팔려야 되는 그 압박이 굉장히 강한 거지. 만약에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죠. 사진 찍을 때도 좋은 부분 위주로 찍지 안 좋은 부분, 아 여기 조금 상태 안 좋은데 이러면 그걸 굳이 찍지 않잖아. 그리고 매물 같은 경우도 있지도 않은 매물을 올려서 손님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오시면 아 그 매물 조금 전에 팔렸는데 근데 이건 어떠세요? 이러면서 이제 다른 제품을 막 강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였잖아요. 아니지. No. 아유 아니. 대부분 업자들은 선량하세요. 선량하신데 몇몇 분들이 중고차 업계를 완전히 망쳐놨죠. 그래서 요 스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헤이딜러를 만든 걸로 유명한 회사 이 PR&D가 만든 서비스고요. 네, 믿을 수 있는 스타트업이 IT 기술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차를 진단하고 완벽하게 수리하고 점검해서 판다는 거죠. 내가 차를 잘 몰라도 나 대신에 차를 골라주고 그걸 또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는 거. 그래서 이걸 기술 인증 중고차라고 합니다. 요즘 인증 중고차 굉장히 많잖아요. 브랜드 인증 중고차 하면 결국에는 작업자들이 눈으로 보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 정도지 이거 뭐 시운전을 하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아 이거 몰랐어요? 중고차 매매 해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중고차 매장 가서 차가 여기 있으면 그걸 외관실내 잘 볼 순 있어도 뭐 시동까진 걸어볼 수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서 차를 몰고 나가서 운전해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사서 집에 가서 오면 운이 좋으면 괜찮은 거고 잘못해서 집에 가서 보면 차가 변속기가 뭔가 변속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딱히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심지어는 개인들도 차 팔 때 보면 아 차 좋아요 에이 좋지 뭘 이거 뭐 아이 뭘 몰아보신다 그래 그냥 좋은 거예요. 아이 내가 잘 탔어요. 맨날 뭐 RPM 5000까지 밟았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주로 타서요. 아 살살 탔어요. 이게 개인들은 다 자기 차 좋다 그래. 이 중고차 매매상이 요즘은 파는 사람이 갑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아 뭐 시승 좀 해볼까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고차 시장은 이게 서로 속고 속이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스루는 어떻게 하냐고? 네 오늘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을 이렇게 실행시켜야 되죠. 기술 인증 중고차 스루 지금 6개 차종 100대를 한정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E클래스, C클래스, O시리즈, 3시리즈, A6, A4 이렇게 6개 차종이 있네요. 뭐 초기니까 이거 뭐 다양한 차종보다는 각각의 차종이 세밀한 데이터베이스를 쌓겠다 이런 얘기겠죠.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E클래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E클래스를 가장 많이 준비해놨네요. 차종은 지금 보면 무사고 차만 그리고 렌트 이력이 전혀 없는 차만 매입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자, 이 클래스 볼까요? 와 놀랍습니다. 똑같은 부위를 똑같이 찍어놨어요. 당연히 이래야죠. 보통 중고차 사이트들 보세요. 밖에서 찍은 차도 있고 앞에서 찍은 차 있고 정면 찍은 거 측면 찍은 거 막 제각기죠. BMW나 벤츠 같으면 이게 인테리어가 제각기 다 달라요. 나는 시트 바닥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왜 안 찍었어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는 보니까 딱딱딱 다 보여줍니다. 각각의 모든 차들을 정확한 앵글에서 정확하게 비교 가능하고요. 같은 부분이라도 이 앵글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찍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중고차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디자인, 색상, 옵션 이런 거 너무 완벽하게 나오고요. 상세 제원, 차량이 얼마나 가속되는지, 제로백 이런 가속 시간도 딱 나오네요. 엔진 몇 cc인지, 복합 연비는 어떤지 이런 것도 나오고요. 가솔린 후륜이다, 사륜이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나오고요. 자동차 살 거 아니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쭉쭉쭉 보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드라이빙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어이야 잠깐만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차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 다이노 테스트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퀴 아래쪽에 있는 롤러가 돌고요. 이 롤러가 돌면서 이 차량의 마력, 토크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장비죠. 이 다이노 위에다가 차를 올려서 이렇게 테스트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엔진 출력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변속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왜 필요하냐면 이 자동차 엔진이나 변속기가 이게 정상 출력을 내는지 이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가 시승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승해도 사실 잘 모르죠. 이 차에 대해서 처음 봤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를 미리 해서 나온다는 거, 이거 정말 좋아 보입니다. 네, 드라이빙 테스트 다음에는 미케닉 점검이 있는데요. 미케닉 점검은 이렇게 타임랩스로 한참 찍어서 보여주네요. 뭐 엔진룸, 트렁크, 하체까지 지금 다 자세히 보고 계신데, 하체 사진을 따로 찍어서 보여줍니다. 누유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딱 보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열선은 잘 작동되는지 이런 거 보여주고 있고요. 아, 뒷유리 열선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네요. 그치, 열선 중간에 끊어진 거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구나. 이거 진짜 중요하다. 에어컨이 잘 작동되는지. 중고차들 보면 에어컨이 지금 시원찮을 수가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발견해? 지금 그걸 또 온도계를 통해서 여기서 바람은 잘 나오는지, 온도는 몇 도까지 내려가는지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막 측정기를 통해서 여기 혹시라도 추가로 도장이 된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하고 있네요. 또 있어? 또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 실내 냄새 측정기를 이용해서 냄새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 필터는 신품으로 교체를 한다. 신품으로 교체한 것도 사진을 또 찍어 올리네요. 실내 냄새,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중고차에서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고차에서 다른 거는 어떻게 고치면 고칠 수 있어. 근데 냄새는 정말 고칠 수가 없습니다. 뭐 담배 피우시는 분이나 아니면 방향제를 진짜 이상한 걸 썼어, 절대 안 빠지고요. 중고차 보통 사고 팔고 할 때 냄새 개념을 거기다 안 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측정기도 쓰고, 그리고 에어컨 필터도 새 걸로 교체하고, 이러니까 이게 기술 인증 중고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외관, 휠 상태 이런 것들 보여주고요. 가죽 찍힘, 아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타이어가 얼마나 달았는지, 몇 퍼센트나 달았는지도 보여주네요. 이 정도 남아있으면 몇만 키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다 라는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 키로 이내에 주행이 가능한 상태면 바로 신품으로 교체를 해서 판매한다고 해요. 자, 이것만 해도 내가 사야 되는 차인지 아닌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요거 아니면 다른 차로 가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차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좋은 시스템인데 당연히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인증 중고차는 왜 사는 거예요? 보증이 있으니까 사잖아. 중고차 사다 보면 겉은 되게 멀쩡한데 나중에 뭐 엔진이나 변속기 이런 게 고장나서 큰돈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인증 중고차를 사게 되는 건데, 기술 인증 중고차도 인증 중고차니까 당연히 보증이 있어야지. 그래서 180일 혹은 만 키로 보증이 있고요. 주요 부품,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물론이고요. 일반 부품 71가지를 보증해 준다고 해요. 그 일반 부품이라고 하면 뭐 소모품을 제외한 뭐 램프라든지 루프라든지 뭐 등등등 사용하다가 6개월 내에 이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 처음에 괜찮았지만 내가 타다 고장 났어도 그것도 수리해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점검하고 확실하게 교체해서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해 준다 라는 거겠죠. 아, 그리고 이게 3일 이내에 변심하게 되면 단순 변심이라도 이걸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거 3일씩 렌터카로 타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차를 선택하면 요 차를 딜리버리 센터로 갖다 준다고 해요. 그래서 딜리버리 센터에서 내가 정말 요 사진에서 본 고차 맞는지, 만약에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그럼 나 인수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 제가 실제로 딜리버리 센터에서 이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차로 할까? 제일 비싼 차 뭐야? 제일 비싼 차 E200 포메틱 AMG 라인 6,350만원? 야, 이건 좀 비싸다. 사진으로 볼 때는 아주 만족스럽고, 제로백 6초 내가 가진 차 중에 제일 느린 것 같은데? 옵션 전체 보기, 360도 서라운드 뷰도 있고,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와, 중고차 치고 너무 좋은 중고차예요. 네, 그럼 이걸로 한번 예약해 보도록 할게요. 네, 했습니다. 매장에 가서 실제로 이 차가 맞는지 눈으로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되게 잘 해놨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을 도와드릴 엄현식 매니저라고 합니다. 아,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왜 헤이 딜러가 하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써있는데요? 뻥 아니에요? 수루 같은 경우에는 통과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엄격한 기술 진단을 통과한 차들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신사 딜리버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객님들이 차를 보시고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라서
예약해 주시면 오셔서 실제 차량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오 세상에. 오 신차급 중고차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건 그냥 신차잖아요. 제가 주문한 차는 저 차인데 6734 저거네요 저거. 네. 양차도 살짝 봐도 돼요?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 아, 원래는 안 되는 거군요. 네, 특별히 저는 봐도 되나요? 네,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막 승대 쓰기 너무 성공. 저거 5202였어? 5202가 왜 이렇게 멋있어? 오잉? 이게 뭐예요? 신차 패키지랑 동일하게, 그러니까 구입하시는 고객님들 위해서 이제 예. 뭐 우산, 텀블러, 목베개 등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BMW 신차 살 때 주는 바로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같은 제품? 네. 아. 야, 중고차를 사지만 신차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끔 이렇게 해주네요. 자, 저희가 선택한 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베스트셀링 카 E300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비싼 차가 뭐냐 해서 찾아본 게 바로 이 차였어요.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비싼 거야 하고 가져와 봤는데 보니까 풀옵션이네요. 주행거리는 19,000km, 20,000km가 채 안 되고요. 2018년 8월 등록이니까 3년 10개월 된 아이예요. 따끈따끈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영상으로 다이나모 테스트를 이렇게 하셨고 또 사륜 다이나모에 올리셔서 하셨어요. 리포트를 보면 최대 RPM, 최대 토크까지 급가속 테스트에 변속 슬립이 없고 일상주행 테스트에서 변속 타이밍도 정상이다. 아, 이걸 테스트해 준다고? 조금 더 불안하신 고객님들을 위해서 네. 실제로 3일간 타보실 수 있고 환불도 가능하십니다. 아, 3일 안에 환불? 단순 변심도 환불이 가능하죠. 단순 변심도? 아니 그러면 렌터카처럼 제가 막 타다가 3일 후에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고 탁 주면 어떻게 돼요? 환불 가능하세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꿀팁 드릴게요. 3일 타시고서 바로 반납하면은 이거 무료로 벤츠를 타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자, 좀 더 볼게요. 아, 여기 하나 있어요. 스크래치 하나 있습니다. 하나 발견했어. 자, 여기 100만 원 DC 됩니까? 정찰제라서 DC는 조금 현장 내고 안 돼요? 만약에 인터넷에 표시 안 됐고 여러분이 직접 봤는데 거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내고 해줍니까? 네, 조금 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나머지 문제가 없었나? 보닛에 여기 문제가 있다고 딱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스톤칩 있네요. 여기 이것도 진짜 잘 보지 않으면 모르겠다. 타이어 사용률이 혹시 표시돼요? 트레이드 높이로 측정을 해서 신품 기준으로 5mm 정도 잔존해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PS3거든요 이건 여름용 타이어에서 원래 깊이가 좀 얕아요. 그래서 이게 22,000km 탈 수 있는 정도, 뒤는 26,000km 정도 더 탈 수 있는 정도라고 하네요. 엔진룸 한번 볼까요? 사고 흔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때가 있어요 여기? 아,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벤츠에는 이렇게 너트 주변에 이렇게 노란색 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청 처리를 하면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남는데 요게 있으면 요거는 오리지널이고 요거를 분해하면 요 방청이 없어져요. 세차하실 때도 요걸 여기 뒤지저분한 게 있네 하고 다 닦아버리면 나중에 사고차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진짜 사고가 없는 차네. 완벽하네. 앞에 필름을 새로 붙이는 거예요? 출고 필름이 붙어있어요. 출고 때 필름이 붙어있다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차주님? 4년 동안 필름을 붙이고 다니셨다는. 우리가 이 가죽을 만져보면요 조금만 지나면 맨질맨질해지거든요. 광인이 나요. 광이 없습니다. 이게 매트하게 이렇게 초기 핸들처럼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의 매트한 핸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잠깐만, 이게 근데 지금 이상한데요? 시트가 이렇게까지 새 거라고? 보통 여기 보면 때가 있잖아요. 여기 먼지 같은 걸 없앨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시트를 전체 다 탈거를 진행을 하고 앱에서 보시면 차량마다 이제 시트 클리닝 하는 작업 동영상도 업로드가 돼 있어요. 아, 본 것 같아요. 영상에 있는 거 그냥 번호판만 바꾸고 돌려 쓰는 줄 알았는데 진짜 차마다 찍나 보네요. 네. 그 영상 보고서 진짜 놀랐어요. 영상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하고 샘플만 보여주는 줄 알았더니 차 번호가 다 다르고 네. 영상이 다 다르고 대단하다. 거기에 또 누가 그걸 했는지 각 항목에 사람 이름하고 사인하고를 딱 해놨어요. 얼굴하고 같이 나와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 회사 차 아반떼 지금 3개월 됐는데 그 상태보다 좋잖아요. 그건 말한 사람 누구예요? 데리고 와요. 일단 차종은 지금은 BMW 벤츠 아우디에 총 6개 차종이 있죠? 네. 수입 차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차종 6개라서 아마 이 정도면 됐다 싶긴 하네요. 지금 사실 베타 서비스라서 6개 차종을 하고 있고 네. 정식 오픈이 되면 이제 고객님들 니즈를 반영해서 네. 차종도 추후 늘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증중고차 아니고요 기술인증중고차 스루를 사용해 봤는데요. 스루라는 서비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신차 안 나오잖아요. 중고차 없잖아요. 심지어는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더 비싸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고차를 보다 보면 이 중에서 믿고 살 수 있는 중고차는 또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믿을 구석은 인증 중고차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기술 인증 중고차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서 인증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보증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기술 인증 중고차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사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아주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